안녕하십니까. 심요 치미 분재입니다. 자, 이 나무가 뭐가 나무인데요? 모과가 많이 달렸습니다. 자, 이것을 건강한 열매들만 남기고, 약한 열매들은 모두 솎아주고요. 새순이 또 많이 길었습니다. 이 새순들을 순짓게 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. 자, 이것을 그렇게 가만두게 되면은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가지가 너무 길어서 수명이 흐트러지겠지요. 그래서 여기서 두 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딱 잘라주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길어나는 순도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. 자, 이 순도 길어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밑에서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줍니다. 여기도요, 많이 길었습니다. 요것은 조금 길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. 이쪽 가지가 많이 없어가지고. 자, 밑에도 겉을 잘라주겠습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도. 여기도 두 마디만 남기고.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줍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이 모과가 많이 달렸습니다. 근데 잔잔한 거 이런 것은 다 제거를 시키겠습니다. 여기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이런 거 솎아서 잘라줍니다. 너무 많이 달려도 안 좋아요. 조롱조롱 맺힌 이런 거다 떼줍니다. 이것도 떼주고요. 자, 이 상냥지 같아요. 이런 것은 하늘 방향입니다. 자, 여기도 모과를 떼버리겠습니다. 여기도 떼버리고요. 여기에 안쪽에서 이렇게 가지가 하늘 방향으로 보고 났습니다. 이것은 제거를 시킵니다.
얘기도 따버리겠습니다. 아, 모과를 약한 모과들은 다 솎아줍니다. 여기도 땄습니다. 여기도 따줍니다. 요것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다. 요것은 살려놓고요. 굵은 것만 몇개 살려놓고 다 땄습니다. 이 가지를 이렇게 좀 제껴 보겠습니다. 이 가운데가 비어서요. 야, 이 가운데 공간이 있었는데, 이 공간을 메웠습니다. 자, 깔끔한 정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